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한국불교의 일상, 매일 항상 하는 게 일상이죠. 일상, 예송경과 지송경.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예송경, 일상지송경. 예송이라고 그러면 예경할 때 독송하는 것을 예송이라고 합니다. 예배라는 예자고 예울송자고. 지송이라고 그러면 예경을 할 때나 평상시나 늘 수지해서 독송하는 경, 받아서 손에 지니고 독송하는 경을 지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일상적으로 예송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송하는 경전을 보면 한국 불교의 가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라고 그러면 근래에 형성된 신흥종단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계종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불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회나 평소에 가장 많이 예경 올릴 때 하는 경전이 뭐냐? 첫 번째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그리고 이제 늘 외우는 게 화엄경 약찬계, 또 의상조사 법성계, 이런 경전들을 예배 올릴 때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예송이죠. 반야심경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 이런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본문이 260자고 제목까지 합하면 270자입니다. 근데 대승불교의 시발점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근데 반야바라밀에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이 핵심을 이루는 경이다라고 해서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 마음심자는 비유입니다. 핵심, 심장. 근데 주 내용은 뭐냐? 반야바라밀이죠. 그 반야바라밀의 심장과 같은 핵심을 이루는 경이니까 심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다라니 역할을 했어요. 다라니. 그 다라니는 외우면 이제 일체 마구니를 물리치고 마구니를 다 물리치고 중요한 복을 이루는 그런 게 다란인데요. 반야심경을 외우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역경을 이기고 세기를 찾는다 해서 반야심경은 반야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지만 다란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전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읽는 게 현장역인데요. 현장 스님이 인도로 구법을 하러 갔을 때 그때도 역시 이제 반야심경이 있었는데 그 반야심경을 늘 품에 품고 그 실크로드 길이 그 참 죽음의 길이거든요. 거기
길을 뭐 금방 찾았다도 금방 잊어버리고 전망망 후망망이에요. 그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눈앞에 굉장한 역경이 닥쳤을 때는 반야심경을 다 외우면 잃었던 길이 보이고 어려웠던 일이 다 풀린다. 이런 전기가 있습니다.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심경은 아주 위급할 때 인간의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또 독송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절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젊은 스님이 굉장히 어려운 병고를 얻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때 나이 많은 주지 스님이 그 병 앓고 있는 스님한테 반야심경 외우라고 권하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되겠나. 뭐 아프다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 반야바람 읽다 심경 그 반야심경에 오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아파 죽겠다고 할 때 뭐 어찌 해야 되겠나 이 말이죠. 그 반야심경을 더 한번 외우면 그 아주 더워서 못 견딜 지경에 창문 하나 떠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로 방이 더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그 창문을 하나 딱 열어도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아주 미칠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반야심경 한 편만 또 읽고 나면 그 화가 진정이 돼요. 그것은 마치 펄펄펄펄 물이 끓고 있을 때 찬물 한 바가지만 딱 부어도 그 끓는 물이 임시는 딱 멈춥니다. 그거와 같아요. 그게 이제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심경은 그 핵심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에 조견 오온계공하고 도일체고에 가니라. 오온계공 이게 핵심이에요. 오온이 다 공했다. 오온계공만 확실히 깨달으면 도일체고액은 저절로 되는 거고요. 오온이 개공이라. 그럼 공이라는 게 뭐냐? 예, 사리자야. 거기 아주 본문 부분인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딱 요겁니다. 이게 오온 개공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밑에는 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리자야. 제법공상은 제법은 오온인데 오온이 공한 내용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실불어라. 그래서 이제 반야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공부하는 순서로 보면 사람이란 뭔가 사람 반야심경에 의해서 보면 사람이란 뭐죠? 사람은 오온입니다. 오온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뭔가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고 중생이란 뭔가 중생은 다 오온이죠. 오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이제 길이에요. 사람이란 뭐냐, 중생이란 뭐냐, 오온이다. 그리고 오온은 뭐냐, 개공이다. 다 공한 것이다. 그리고 공은 뭐냐, 공을 뭐라고 했죠,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다. 이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순서예요. 사람은 오온이다. 오온은 다 공하다. 공은 뭐냐? 불생불멸이다. 그럼 불생불멸은 뭐냐? 뭘까요? 불생불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갖다 붙여도 그건 남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다라는 생각을 거기다가 붙이면 그건 오온이지 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생불멸이다라는 생각은 남아있거든. 그럼 공이라는 게 그게 공성공이라 공성이 공한 것이 공이다. 공성이 공하지 않으면 공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성공이 뭐냐? 그것은 체험을 해서 그 오온이 녹아져야 비로소 보이는 거지 오온을 가지고 궁리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해도 오온인 거예요. 색수상행시 오온이라고요. 그럼 불생불멸이 뭐냐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갖다 붙여도 그건 이미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공이라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이나 뭘 깨달았다는 생각이나 못 깨달았다는 생각이나 그 불생불멸이 이미 아닌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란 그런 거지 생각해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불생불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선지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나? 불생불멸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문이에요. 불생불멸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게 오온인데 그 오온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수즉시공, 공즉시수 똑같이 나가네요.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렇게 그 경지에 가는 게 이게 바라밀이에요. 그게 도피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라밀이라는 건 색피안, 색의 피안 수피안, 상피안, 식피안, 행피안 이렇게 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런데 그 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석하는 건 내내 수상행식 노름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하는 게 반야바라밀인데 아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붙이고 없다는 생각 붙이고 이렇게 생각으로 붙이는 건 그건 수상행식 피안이 아니고 수상행식 그 자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은 피안에 도달하기 위한 뗏목이요. 이 고해의 자비로운 배에 불과한 것이지 배 탔다고 그게 뭐 강을 건너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뗏목이에요. 뗏목. 그래서 이 수상행식의 피안에 도달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이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공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면 그거는 수상행식 공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공이 아닙니다. 그게 공견. 다른 견해는 다 고칠 수 있는데 공견은 못 고칩니다. 그건 천불이 출세해도 공견 외도는 제도를 못해요. 공이라는 견해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뭘 갖다 붙여도 그 공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를 처음부터 안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수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대승불교 첫 출발이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공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공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공견애도인데 공견애도는 천불이 출세해도 제도 불능이에요. 극락도 공이다. 이건 공견인데 공견은 이거는 식노름이거든요. 식 수상 행식하는 식노름이라. 그게 공이 아니거든. 그 불생불멸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불생불멸 견이다. 그럼 불생불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녹아져야 돼요. 그게 수상, 색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제가 젊을 때 어떤 처사님한테 반야심경 해설이 요만한 게 있어서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한테 내중에 들었더니 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 이걸 열심히 처사님이 읽으시더니 그 다음에는 뭐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걱정을 하면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아 색이 곧 공일세. 이게 공견인 거예요. 아주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애도입니다. 이거 공견 애도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건 견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견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견 피 안에 도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오운개공이라는 것은 자업자득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있고 오운개공이 있는데 생각으로 보면 자업자득과 오운개공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반야반에서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랬지 색떠난 공이 따로 있고 공떠난 색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 경전을 잘못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 아, 이거 내가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 이 자업자득 아니? 그 오운개공. 오운이 다 공하다. 조금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이 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색노병사 떠나서 어디 뭐 극락세계 따로 있는 줄 알고 찾으면 그게 이제 애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색노병사 그대로 집착하면 그게 뭐냐? 이거는 또 색견 애도에 색에 집착하는 애도에 그래서 색견 공견 다 이게 잘못된 거고 색의 피안에 도달하고 수상행식 피안에 도달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니까 열심히 외우세요. 반야심경을 다 외우는 순간만은 부처님이에요. 반야심경. 반야심경 외우는 순간만은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나왔는데 또 부처님을 죽이는 마구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마. 내가 나한테 출연한 생생한 부처님을 누가 죽이느냐. 이 잠이 들어서 살을 죽여버립니다. 예. 수마살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수마. 수마가 수면살. 내 수면이 나한테 찾아온 부처님을 죽인다. 그래서 잠들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잠 안 자고 딴 생각하지 않고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을 딱 외우는 순간만은 그대로 부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약찬계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요. 이거 화엄경 약찬계인데 이것은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국에 이런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80번 39품에 대한 그 총체적인 개요를 말씀한 거예요. 약찬계라는. 그래서 그 찬자는 역글 찬자입니다. 뭐 찬술하는 그런 칭찬하는 찬자가 아니고 화엄경 개요를 차례로 역근 역글 찬자 약찬계예요. 이제 거기 보면
6664 급여 3 1 11 1 역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거 듣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이제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게 아홉 번 그 항목이 있어요. 이건 화엄경의 구해설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전체 숫자를 합치면 39가 돼요. 이거 39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1회의 6품, 2회의 6품, 3회의 6품, 4회의 4품 이렇게 해가지고 9회 39품을 숫자로 딱 표시한 게 6664 급여 3 21일 역부 1이 나오고 거기 뭐 화엄경도 이제 품수 이름이 쫙 나오고 그것만 딱 외우면 화엄경 80권 39품 그 품명이라든지 선지식 이름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깨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 약찬계예요. 의상조사법성계는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달통하고 그 화엄경을 가르치신 지엄스님의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받아서 그래 완성시킨 개송이 그게 의상조사 법성계입니다. 그건 화엄 1승 법계도 송입니다. 그게 화엄 1승 법계를 210자 7원 개송으로 말씀하신 건데 의상스님은 뭐 혼자 생각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지엄스님이 그때 살아계시면서 철저히 지도하시고 점검하셔서 대학의 그 지도교수 지도를 받아서 학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설이 신라시대에 많이 이루어져서 법궤도 총수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법궤도 총수록에 보면 그 법성계에 대한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고 심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절에 와서 그걸 외우면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몰랐어도 그 처음에 외웠던 그 기억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외우는 건 좋긴 하겠지만 모르고 외워도 참 좋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 워낙 좋은 보약은 몰라요. 모르고 먹어도 몸에 다 이게 좋거든요. 우리 전부 알고 먹어요. 믿고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한국 불교의 특징이 있어요. 반야심경, 약찬계, 법성계 이런 게 이 한국 불교가 화엄불교라는 거예요. 화엄불교나 무슨 불교나 그 바탕은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는 불교의 아주 핵심이고 법문의 골수고 화엄은 대승불교가 아주 찬란하게 완성된 그런 현상이니까 이게 이제 한국불교의 그 가풍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뭐 예경을 할 때나 언제나 그냥 항상 접할 수 있는 게 천수경이죠. 천수경. 그 경 그러면 그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 제목 그걸 경제라고 합니다. 천수경 그 경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참 특이해요. 거의 다 모릅니다 이거를. 이게 천수경의 아주 재밌는 특징이에요. 천수경 그 경 제목이 어떤 건지 거의 다 몰라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거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그거 한 30년 됐습니다. 그거 안 지가. 그런데 천수경 제목이라는 것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거예요. 이게 천수경 경 이름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대다라니 밑에다 경자 붙이면 그게 경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경자를 빼고 대다라니 하고 관세음보살을 청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요. 대다라니 개청 이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줄이니까 천수경입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은 다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거 보면은 그 가범달마가 번역한 이 천수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옛날 부처님으로부터 이 다라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다라니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다라니다. 모든 중생에게 참 소중한 다라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다라니를 외우기 전에 나를 따라서 이런 원을 세우게 외워라.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법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그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인데 그 외우는 사람들한테 날 따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해라. 나무대비 관세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저 한번 외워보실까요? 같이 나무대비 관세음. 시작.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지해안.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승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월보해.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득 기정도. 원하조등 원적산.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해 무이사.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동법성신 나약향도산. 도산자체절 나약향마타. 아약향지옥 지옥자구발. 아약향아이기 아이기자포만. 아약향수라 자조복. 아약향축생자득대지해. 그만하실까요? 그만하십시다. 여기까지가 관세음보살 16원이에요. 16가지 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세운 16가지 원인데 이 다라니를 독송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서 이렇게 외워라. 그리고 관세음보살 서원을 우리가 외우면 우리가 바로 관세음보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향이 그게 육향원이고요. 앞에가 이제 10대 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아약향 6번 나와요. 이제 앞에 조등, 뭐 속승 이렇게 조, 속 하나는 조고 하나는 속이고 이게 10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대비 관세음께 기회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아 이 말은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합니다 이 말이고요. 뭘 원하냐? 나는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이게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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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 그런 겁니다. 우리말로 쭉 보면 나는 일체법 속히 알기를 원합니다. 일체법이 뭐예요? 오원법, 일체만법, 산하대지법.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일체법이죠. 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요. 이게 색피안에 도달해야 이걸 알지. 이게 뭐 무엇이라고 해도 이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안다는 게 지식인데 지식이라는 게 이 생각노름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 그릇이다. 이게 생각이죠. 그릇이 아니다. 이것도 생각이죠. 그래서 이 피안에 도달하는 게 이게
바람이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법 속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한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일체중생 속히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가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아약향이라는 건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 다 없어지고 내가 악위에 가면 악이 다 없어지고 이 악위가 뭐예요? 탐심인데 탐심이라는 것은 가져도 가져도 부족하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고 살아도 살아도 더 살고 싶은 게 이게 탐심인데 그게 악입니다. 아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거기다 대면 우리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삶이 뭔가 삶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으로 보면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피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천년을 살아도 부족해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내가 악위에 가면 악위가 저절로 배가 부르고 내가 축생에 가면 축생이 저절로 지혜를 얻고 이게 관세음보살 서원인데요. 아이 우리가 이런 서원을 떡 세울 때 그때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인들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서원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게 엄청난 경이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천수다라니에 대한 차거송이 있는데 차거라는 건 천수다라니의 말을 붙여서 설명한다 이 소리예요. 이걸 차거라고 그래요. 붙일 착자 말씀 얻자. 다라니 저 시식할 때 이럴 때 독송하기 전에 차거를 먼저 또 하고 독송을 해요. 그럼 차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과 응조처 연화출이오 해안관시 이지옥공이로다 나 신주력이여 중생 성불이 이 찰나중이로다 나 차광조처의 연화출이요 자비심을 일으킬 때 극락세계가 나타난다. 연화라는 건 극락세계에 연꽃이 피어있잖아요. 이게 극락세계를 말해요. 자비심을 일으키면 극락세계에 나타나고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 눈으로 볼 때 지옥이 공했다 피었다. 우항대비 또 하물며 대비 신주력이여 관세음보살님 대자대비 신주력 다라니 묘력이여 중생 성불이 찰나 중이라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 찰나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그 천수경에 대한 차거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수경을 이제 중간에 읽을 때 이 송을 먼저 또 하고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라니 잘 수지독송하면
업장 소멸은 물론이고 바로 이렇게 큰 원을 세워서 찰나에 성불하는 게 그게 바로 대단하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첨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첨가한 건데 그 일세동방 결도량 뭐 이렇게 그 뒤로는 한 10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첨가한 것 같아요. 한 100년 전에 나온 기록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불교를 잘 반영한 경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천수경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지송되는 경전으로는 아미타경. 이제 많이 지송하죠. 천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금강경, 보문품, 행원품이 있는데 이것은 그 별행경입니다. 이게 별행경. 보문품은 묘범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인데 법화경 안에 있는 보문품인데 이것이 별도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다 수지독송하려면 기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 보문품을 별행경으로 딱 별도로 유통시켜서 외우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도 이제 대반야바라밀경에 600권이 있는데 거기에 제577권째가 우리가 읽는 이 금강경이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은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짐역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대반야경의 별행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의 3대 경전이라는 게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인데 반야부의 별행경은 금강경이고 그러니까 금강경만 잘 보면 반야부 그 800여 권 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또 반야심경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화부인데 법화에 그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수지독송하면 법화경에 그 인연을 잘 짓는 거고요. 또 화엄은 뭐 한 200여 권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일 그 40권 화엄경 마지막 권 제40권 한 권이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현행원품인데 그 한 권만 별행경으로 외우는 게 바로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지독송하는 경전은 보면 이제 천수경,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미타경, 금강경, 그 다음에 보문품, 행원품. 이 다섯 가지가 수지독송하는 일상수지경입니다, 이게. 일상지성경이에요. 그래서 한국불교 알려면 심오한 거, 깊은 거 다 연구를 안 해도, 아, 이제 이거 딱 보면, 천수경, 아미타경, 금강경, 자, 또, 보문품, 행원품. 아, 이것만 쭉 보고 읽으면요. 아, 이게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 예송경으로는 반야심경, 그 다음에요. 화엄경 약찬계, 의상조사 법성계. 아, 이런 거 외우면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불교입니다. 이 행원품에 이 갖추어진 이름은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 길어요. 부사의 해탈경계에 보현 행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 그 입자가 그 어디다 새겨야 될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설명을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부사의 해탈경계가 있는데 생각할 수 없는 해탈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로 들어가느냐. 보현행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의 해탈경계에 보현행원으로 들어가는 품이다. 이거거든요. 줄여서 보현행원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사의 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을. 그래서 이게 화엄경을 보면은요, 불가사의 해탈경,
불가사의 해탈경 10만 개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엄경입니다. 이게 화엄경을 딱 보고 딱 믿으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 해탈경이에요. 이게 화엄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이 여러 제목이 있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부사의 불경계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경으로 통용되는 경이 있고요. 대방광열의 부사의 경계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통용이 돼요. 이게 화엄이라고 하는 것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가사의 경이라고도 하고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 하고 대방광 불이라고도 안 하고 대방광열애라고 했단 말이죠. 대방광열애 부사의 경계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경이 있는데 이거 불가사의 해탈이다. 그럼 불가사의 해탈에 뭐 들어가려면 핵심이 뭐냐? 보현행원입니다. 네. 그래서 보현행원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이에요. 불가사의 해탈은 뭐냐? 출발지를 떠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이게 불가사의예요. 출발지 떠나서 목적지에 가면 그건 불가사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가사의는 출발지를 안 떠나고 바로 목적지에 가면 그게 불가사의예요. 그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보현행원을 하면 보현행원을 해서 뭘 나중에 이루는 거는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현행원 그 자리에서 바로 최종 결과를 이룬다. 이게 불가사인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법문 들으면 이 법문 듣고 얼마 후에 뭐가 된다. 이거는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잘 믿고 법문 잘 들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성불하는 거. 그게 불가사인 거예요. 그 봐요.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즉일념이라. 딱 나와있죠. 이게 불가사인 거예요. 이게 뭐 의상스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경에 다 있고 그 지연법사가 참 화엄보살이 돼 딱 점검을 받아서 이게 글을 처음에 질 때는요. 스승의 점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혼자 써내는 거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점검을 받아 이게 거의 지엄스님하고 같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감독을 받고 점검받아서 그러니까 이 간단한 내용에 얼마나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게 세계적인 저술입니다.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이 화엄 사상, 화엄 그 깊은 진리를 이렇게 깊게 설명한 개송은 그러니까 뭐 전부 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그러면 그 애우는 자리 떠나지 않고 바로 성불하는 게 이게 불가사의 성불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한국불교 이 지송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이해를 하면 한국불교의 특성이 어디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